오늘의 아트. 드림플라워예요. 연미쌤 안녕하세요. 어서요. 코리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부산 다즐링 네일입니다. 오늘은 드림플라워라는 몽환적인 꽃아트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꿈속처럼 핑크랑 보라랑 섞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을 낼 거고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이랑 같이 해서 요즘 날씨에 하기 너무 좋은 아트로 샵에서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KG11번을 먼저 원콧에서 발라주겠습니다. 하얀 색깔 시럽 젤인데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엄청 잘 발려요. 큐어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거는 요거 핑크랑 보라 색깔 그대로 KG43번, KG92번 조합해서 보여드릴게요. 따로 브러쉬는 안 쓸 거고 여기 내장돼 있는 브러쉬로 할 거예요. 키젤이 되게 발림성이 부드럽잖아요. 그 장점을 이용해서 내장돼 있는 브러쉬로 세로 그라데이션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선 그라데이션 해도 좋아요. 그라데이션 할 때는 밖에서 중앙으로 KG92번도 양 조절해서 이렇게 아주 적은 양으로 밖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큐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라데이션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대박이다. 브러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쬐고 쬐고네 아주. 쬐고 쬐고. 어느 정도 큐어를 했으면 우리 큐어하는 동안 AB06번 브러쉬, 총알 브러쉬에 KG21번을 묻혀서 이렇게 듬뿍 묻혀서요. 이 정도로 요 모양 한번 해볼게요. 중앙에서 밖으로 듬뿍 묻혀서 중앙에 콩 찍어서 밖으로 힘 빼면서 슉 빼줍니다. 꽃잎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옆에도 콩 찍어서 슝 힘 빼면서 브러쉬 들면서 빼줄게요. 콩 찍고 브러쉬 들면서 빼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콩 찍고 브러쉬 들면서 빼주고 조금 꽃잎이 근데 실제 꽃잎은 완전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좀 찌그러지면 줌 당겨서 괜찮을까요? 네. 잘 보여요? 네. 조금 찌그러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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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꽃 두 가지 했거든요. 큐어하겠습니다. AB 브러쉬는 진짜 만능 브러쉬죠. 진짜 이거 라운드 플랫 브러쉬 기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브러쉬 닦고요. 화이트 라인 젤 이용해서 다시 똑같은 AB06번에다가 화이트 라인 젤을 똑같이 듬뿍 다 충분히 묻혀줄게요.
갈수록 색깔이 중앙으로 꽃잎이 모일수록 진해져야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콩 하고 힘 빼서 중앙으로 콩 하고 힘 빼서 중앙으로 콩 하고 힘 빼서 중앙으로 콩 하고 중앙으로 똑같이 반대편 꽃잎도 콩 하고 중앙으로 콩 힘 빼고 중앙으로 이렇게 큐어해 주겠습니다. 만능 브러쉬나 일단 꽃을 참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작은 꽃잎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꽃잎 하기 전에 GL05번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KG66번을 중앙 부분에 번지듯이 발라줄게요. 요렇게 톡톡톡 올리고 브러쉬 닦고 베이스 젤이거든요. 요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 번지듯이 톡톡톡톡 많이 번져도 상관없어요. 많이 번진 대로 더 예쁩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꽃잎을 너무 쉽게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쉽습니다. 채아쌤이 설명해 주시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타자의 유정 채아쌤 정말 빨라. 최고 진짜. 다시 브러쉬 닦았고요. GL05번에 화이트 라인 젤 다시 충분히 묻혀줄게요. 저는 근데 사실 총알 브러쉬보다 얘가 진짜 만능인 것 같아요. 2번? 어 인정? 체크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줘서 브러쉬 이렇게 팔레트에 동그랗게 만들고 마지막 꽃잎 콩 찍고 슝 콩 찍고 슝 뭐야 콩 찍고 슝 자꾸 화면 바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콩 찍고 슝 콩 슝 슝 뺄 때 힘 빼고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큐어하겠습니다. 지원비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쌤 안녕하세요. 브러쉬가 말랑말랑해서 더 좋아요. 안 딱딱하고 그죠? 저 브러쉬는 잭팟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진짜 잭팟은 버릴 게 없어요. 만능. 여기서 우리는 롱라이너 3번 LL03번 브러쉬 준비할게요. KG21번을 듬뿍 묻혀서 엄청 듬뿍 묻히시는데 저는 양 많은 걸 좋아해요. 여기서 중앙에서 밖으로 슝 직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슝 여기도 슝 이렇게 표현해주고 큐어하기 전에 SL04번 브러쉬 이용해서 KG05번으로 수술을 그려줍니다. 꽃수술 중간에 콩콩콩콩 박힌 거 있죠? 이거는 꼭 정확하게 도트봉으로 찍은 것처럼 예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콩콩콩콩 이렇게 여기도 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브러쉬 닦고 베이스 젤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번지듯이 실장님 소희쌤 안녕하세요. 소희쌤 언제 와요? 빨리 오세요 소희쌤. 슝슝슝슝 번지듯이 하고 큐어해 주겠습니다.
일장님 저 깜짝 방송 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명이나 소리를 못 들으셔서 너무 아쉽네요. 퇴근길이시라고. 지연배 선생님도 못 들으셨어요. 아쉽다. 오늘 아트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누구시지? 끼여미요, 끼여미. 끼여미. 여기서 BS01번 10월 이용해서 우리 아까 화이트로 라인 그렸잖아요. 여기 근처로 슝 꽃에는 최대한 안 묻히게 할게요. 와. 바탕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10월이로 포인트를 준 다음에 다시 큐하겠습니다. 역시 네일게 라면 스프. 네일게 라면 스프. 네일게 라면 스프 최고. 맛이 안 잡힐 때는 BS01번 10번 넣으면은 다 완성됩니다. 장찌짱님 귀요미요 귀요미. 귀요미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귀요미 모르시냐고요 귀요미. 우리 지금 겹겹이 꽃을 쌓았기 때문에 두께감이 약간 있거든요. 오버레이 젤 이용해서 두께감을 조금 메꿔줄게요. 큐어 하겠습니다. 매끈해졌어요. 역시 오버레이. 진짜 만능 10월이. 네개 라면 스프. 라면 스프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10월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푸탑 준비하고 있을게요. 진짜 광 많이 나는 푸탑. 진짜. 보이나? 푸탑은 여러분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푸탑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큐하겠습니다. 누가 왔게요? 여러분, 여신 소혜쌤이 왔어요. 안녕. 왜 이렇게 이쁘게 왔어? 나 본다고 이쁘게 했네. 나 본다고 이쁘게 했어. 가게 좁아. 소혜쌤 왔어요. 지금 가게에 세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대박.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트 완성했고요. 수빈쌤 부산까지 왔어요. 저 부산까지 아침에 날라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트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배경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케이지 11번 똑같이 깔아주고요. 잘 하고 왔어요. 똑같이 케이지 11번 바르고. 아직 수다가 덜 넘쳤어요. 곧 넘칠 예정입니다. 큐하겠습니다. 난 안 나오겠지? 난 너 안 나오게 해주면 안 돼? 손만 떼. 우리 번호 귀요미 샌들이래요, 채연쌤이. 누가? 채연쌤이. 고마워, 제일 귀여우면서. 귀엽대요. 지금 두 번째는 92번이랑 03번 이용해서 바탕 한번 깔아볼게요. 똑같이 사선 그라데이션 해보겠어요. 밖에서 중앙으로. 근데 뭐 찍는 거예요, 소희쌤? 쌤 보내줄 거. 누구? 아트 하는 거? 채아쌤 말고 쌤 보내줄 거. 나? 어. 나 왜? 그냥. 쌤 위로 좀 올라요. 응. 오, 지금 파파라치처럼 양쪽에서 두 명이 다 찍고 있어요. 난 찍지 않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양을, 이 지금 포인트는 양을 억수로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은 그라데이션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한복 살까 같아, 한복 살까. 한복? 그만큼 단아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장실장님, 오늘 아트 일하나요? 내가 부산 사람이었으면 부산 미녀 3명이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부산 뭐라고? 부산 미녀 3명. 아, 지금. 미녀에 저는 못 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신나요. 아이디어 안 나오면 우리 손바닥이래요, 장시장님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큐어하겠습니다.
무섭다. 양식장님 무섭습니다. 아까 저랑 AB 06번에 KG 21번에 듬뿍 묻혀서 브러쉬에 듬뿍 묻혀주세요. 해서 똑같이 콩 짚고 힘 빼면서 브러쉬 들면서 슝 콩 짚고 브러쉬 들면서 슝 슝. 너무 쉽나?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브러쉬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야? 쉬울 수도 있어. 맞아.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 생각보다 꽃이 어려워요. 쿵 슝 슝 슝슝 슝. 뭐 벌써 다 그렸다. 어떡하지? 브러쉬 안 닦고 넣었대요. 지금 컬러병 난리 났대요. 뭐라고? 브러쉬 아까 그라데이션 했다 안 닦고 넣었대요. 큐 하겠습니다. 그저 웃지요. 헤헤헤. 여기서 우리 똑같이 AB06번 그냥 쓱 닦고요. 화이트 라인 젤 다시 묻혀서 두 번째 꽃잎 그리고 이용. 노랑이랑 보라랑 막 섞였대요. 아니야, 안 섞였어요. 안 섞인 거 내가 확인하고 넣었어. 안 섞이던데? 두 번째 꽃잎.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바깥쪽이, 꽃잎 바깥쪽이 진하고요. 안이 들어올수록 좀 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밖에다 주고, 땡기면서는 힘을 다 빽샥 빼버려요. 그러면은 젤이 좀 많이 없게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왜 웃어? 니트 젤인 줄 알았대요. 아, 니트 젤 아니어도 됩니다. 병 안에서 갈 색깔이 돼요. 아니야. 봤어. 누구야 봤어요? 아니, 내가 안 섞인 거 봤다니까. 슝. 아까 거 봤어, 예쁜 거. 진짜? 여기 한복, 역시 한복 스타일. 한복 스타일. 우리나라. 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복 최고. 진하고 연한 게 더 예쁜 거. 맞죠? 밖에가 연하고 안에가 진해야 돼요. GL05번에 이제 깊이감을 좀 주기 위해서 KG66번을 이렇게 또 듬뿍 묻혀줘요. 듬뿍 묻혀주고 중간에 퍼트리듯이 콩콩콩콩콩. 사원장님 저는 왜 패스인가요? 콩콩콩콩콩. 이렇게 하고 브러쉬 한번 닦고 베이스 젤 이용해서 다시 번지듯이 번져주세요. 끝으로 갈수록 번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마법에서는 아니에요. 진심? 벌써 두 개째 끝내는 것 같은데? 너무 아트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 아니 누리쌤이 빠른 거 따라하기 쉽겠다. 이렇게 해서 큐어 하겠습니다. 좀 약간 깊이감 있어지지 않았어요? 내 손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내일 그러면 쌤 손에 하는 걸로. 우리 내일 서로 손해 주기로 했거든요. 짱블리 쌤이랑. 완전 부담스러워. 뭐 부담스러워. 여기 완전 부담스러워. 또 GL05번에다가 화이트 라인 젤 다시 하겠어요. 못하겠잖아 이 말. 아니 이거는 잡담이니까 내일. 우리 내일 서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짱블리 쌤이랑 저랑. 네, 저 외박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토요일까지 오지 말래요. 나 버렸어 남편이. 자유야 자유. 똑같은 방법으로. 부산 선생님들은 스피드가 엄청 낮아요. 아 진짜요? 우리 성격이 빨라서 그런가? 우리 성격이 너무. 둘 다 다섯 개씩 만들 거 아니지 오늘? 똑같이 콩 콩 찍어주고 큐어 하겠습니다. 집어 던지시는 거 아시죠? 저요. 어, 집어 던지. 힘이 세가지고 집어 던지신 거 같은데. 난 안 받아야지 수빈 쌤한테라고. 사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서운합니다.
여기 롱라이너 03번 브러쉬에 KG21번 묻혀서 전 듬뿍이 좋으니까 듬뿍 묻히겠어요. 이게 궁금하던데. 어떤? 지금 3번으로 한 거? 아, 이거 직선으로 하면 안 예쁘고요. 안에서 밖으로 약간 타원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샹. 짜세 NG 3번 맞아요. 슝. 하우스 쌤 벌써 줄 쓰시는 건가요? 슝. 완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해서 NG03이요 제아쌤. 그 다음에 SL04번 이용해서 KG05번에 묻혀서 숯을 그려줄 NG3번이에요, 거예요. NG3번이요 NG3번. 잘 안 보이나요 소희쌤? 아, 여기로 갈까요? 어 좋아요. 내 너무 나만 보고 싶어 하나봐 맨날. 팔레트도 반밖에 안 보여. 아 진짜? 내가 아까 옮겨야 돼 자꾸 밀고 내가 나만 보고 싶나봐.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브러쉬 닦고 베이스 젤 이용해서 안 보였어요. 지금 두 명에서 나 도와주고 있어. 좀 했어요 좀. 고마워요. 번질게요. 이게 너무 콩콩 찍혀 있으면 또 베기 싫으니까. 어 방금 쿠앤카 했는데. 아 진짜? 슈크림 생각했어. 키워갈게요. 아니 우리 밥 먹었는데 자바치 프라푸치는 생각난다고 지금. 그동안 아 그동안 BS10번 아까 뭐라고요? 네일계의 라면 스프. 이제 약간 심심하거나 간이 안 맞을 때 라면 스프. 어 라면 스프 준비해 주세요. 어 신라면. 신라면? 그거 너무 어감 이상하지 않나? 10월 1일 꽃을 피해가지고 바탕에다가 빈 공간에 이렇게 살짝살짝 해줄게요. 좀 보이세요? 근데 이거 화면에 보이나? 이 반짝임이? 클로즈 어? 셀프 클로즈 보이나? 큐하겠어요. 태산쌤 부산으로. 어 부산 오세요. 오세요. 진짜. 여기 두 언니들이 쏘신대요. 그래요? 아니 나 태산쌤은 내가 쏠게. 어? 그러지 나는? 나는 뭐지? 억울하다? 내가 쏠게. 오브레 이제 준비할게요. 팁스탠드. 아 진짜요? 팁스탠드 자랑했노. 오버레이젤 이용해서 이게 약간 엄청 그건 아닌데 그 뭐지? 약간 꽃을 덧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레이젤로 그 높이를 맞추겠어요. 저번에 신나서 테스트 보여줬대요. 큐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나서 채쌤이 아싸라 그러던데요? 어 언제 올 거예요? 진짜 온다 채쌤. 아 진짜? 빈 손으로 이제 따갔다가 부탁 준비할게요. 지갑은 가져오셔야 돼. 부탁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전 근데 탑젤 중에 고백하는 건데 푸탑이 제일 좋아요. 고백이요? 갑자기? 네네. 네. 너무 반짝거리잖아요? 갑자기? 어. 난 핑크가 좋아요. 네? 키워하겠습니다. 난 핑크 푸탑이 좋다고. 어, 좋지 좋지. 난 바텐 핑크인 게 너무 좋아. 사랑스럽지. 지금 벌써 아트 4개 하신 거예요? 아니 2개 했는데요. 큰일 날 뻔했네. 벌써 끝난 건가요? 아트 1개가. 네 맞아요. 벌써 아트 1개가 끝났어요. 아 우리 그럼 다음 거는 무광 꼬무탑 해볼까요? 좋아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